여러분 반갑습니다. 바깥에 찬바람이 너무 쌩쌩 바람 소리가 좀 무섭습니다. 아, 베란다 여기저기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라 살펴보고 또 웃자는 애들도 얼굴도 막 꼬집고 이렇게 가라솔 조금 위에 얼굴 미운 아이들 이렇게 뚝뚝 잘랐어요. 자르고 작년에 제가 이 겨울에 이 애들을 적심했잖아요. 꼬집기 아닌 적심을 했어요. 그 애들 다 이렇게 자리 잡아서 자라고 있는 애들 또 얼굴 또 꼬집고 얼굴이 다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꼬집어도 두 개씩 잘안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래도 끝에를 이렇게 생장점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두개 나올 수도 있고, 세개 나올 수도 있지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밑에 이제 목대 형성은 되었으니까, 옆에. 이렇게 해놓으면 생장점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또 얼굴이 또 생기죠? 이렇게 하나 더 떼고. 이렇게요. 그렇게 키워놓은 아이가 작년에, 작년 겨울에 그렇게 잘라서 키워놓은 아이가 이 아이예요. 또, 생장점을 또 없앴는데도 하나씩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요. 이 아이는 콩분에 이제 위에 적심을 해버렸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나왔어요. 또 끝에 또 이렇게 생장점을 없앴는데도 애들 두 개, 세개잘안 나와요. 이 아이도 생장점을 떼놨는데 떼놓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잎이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얘는 완전히 적심을 했어요. 작년에 이렇게 제가 적심했던 아이랍니다. 그냥 봐줄만 하죠. 또 위에 성장점 없앴는데도 두 개씩 잘안 나오고 하나씩 본전하고 막 그렇답니다. 그래도 많이 풍성해졌어요. 얼굴도 커지고. 이렇게 까라솔이 베란다 뒤쪽에서 이렇게 시퍼렇게 그래서 이게 이 칸이 넓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잘라버려. 웃자랐죠, 이게. 이렇게 잘라. 여기도 이렇게 자르기 좋죠. 웃자라면 잘라내기가 쉬워요. 이렇게 칸이 넓으니까. 촘촘하면 잘 안, 이렇게 잘라내기가 잎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미리 제가 다 잘랐어요. 미리 잘라서 이렇게 꽂아놨더니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재활용 포장재에다가 흙을 그냥, 흙도 재활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끝에 잎만 이렇게 살짝 떼버리고. 한번 꽂아볼까요? 그냥 이렇게 살살살 해서 꽂아놓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가지런히, 올려두면 돼요. 흙 위에 올려주면 이 아이들이 뿌리 또 금방 내려요. 뿌리 참잘 내리는 아이들이 까라솔이나 흙법사 종류랍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 아이도 원래 처음에 하나 가지 하나 부러져서 이 아이 콩분에 심어서 키운 아이인데요. 이렇게 꼬집고 처음에 여기 적심 자국 보이죠? 이렇게 적심하면 가지가 이렇게 3개가 나왔죠. 또 가지가 위에 얼굴 하나씩 달고 나온 아이들 또 이렇게 꼬집기 해서 2개가 되고 여기는 3개가 되고 이렇게 얼굴이 풍성해졌답니다. 이렇게 하는 재미도 쏠쏠하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재미 특별하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